차이 많이 난다. 제대로네요. 제대로 만들었네. 그러게요. 제대로 깁슨에서 이런 노래 나온 건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까요. Gear Times. 네, 오랜만에 따끈따끈한 트레디셔널입니다. 네, 깁슨에서 또다시 신기술을 접목한 기타가 나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신기술이라 그러니까 약간 떨리는데. 네. 네. 불안한 거죠. 네. 네. 사실 깁슨에서 뭐 예전에 그 이상한 짓들을 워낙 많이 해서 네. 뭐 그 부정적인 평가도 많이 받았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다가 없어진 것도 많고 그랬는데 이제 오늘 하는 모델은 어쨌든 이 프로 뒤에 붙는 V가 이게 5th예요. 다섯 번째. 다섯 번째. 5인 거죠. 그러니까 1, 2, 3, 4 버전이 이미 있었던 거고 5번 버전이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어느 정도 반응이 괜찮았으니까 네, 네. 시리즈가 아. 5번까지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기타 센터 있잖아요. 기타 센터가 아니고 기타 센터. 네. 기털? 예. 기타 센터 전용 모델로 그 기타 센터랑 이제 협업을 해서 스펙을 조율을 그러면, 한 건데 그러면 다목적이고 좀 저렴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전에 했던 1, 2, 3, 4가 다 이제 잘 됐으니까 이제 5까지 나왔겠죠. 이 프로브이는 사틴 모델이 있고 안사틴 모델, 유광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사틴 와인 레드 컬러만 소량 입고 되고 요것만? 네, 그냥 원래는 기본적으로 기타 센터에서만 파는 거예요. 아. 네, 근데 이게 그 중에서 이제 몇 모델들이 사틴 그 계열로만 몇 개가 들어와서 우리도 만나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프로 V 사틴이고요. 가격은 287만원이니까 실제로 우리 예전에 뭐 10년 전에 했던 트레디셔널 보다도 싼 느낌이었죠. 네. 네. 그 저희가 예전에는 그 깁슨 스탠다드하고 트레디셔널이 매년 계속해서 출시가 될 때에는 거의 신년 1월 1일 기호로 네. 트레디셔널하고 2일에 스탠다드하고 그렇게 많이 했었는데 그때 했던 가격도 뭐 나중에는 거의 400 가까이 됐었거든요. 300만 원 중반 넘어가고 스탠다드가 조금 더 비싸고 트레디셔널이 좀 더 저렴한 싸고, 느낌이었는데 그렇다고 해도 300은 진작에 넘었었는데 오랜만에 나왔는데 300 언더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가운 느낌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 가지 기술력들을 접목했다는데 그 우리 트라우마 있잖아요. 그 옛날에 그 G-Force 있었던 그때 그 트라우마 하이퍼포먼스와 트레디셔널을 나눴을 때 그래서 그때는 모델명이 엉망진창이 됐었던 게 스탠다드 하이퍼포먼스 스탠다드 트레디셔널 트레디셔널 하이퍼포먼스 트레디셔널 트레디셔널 이런 이상한 조합이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이거 뭐 하는 거냐 이랬는데 이제 우리 바지 사장님의 그 잠깐 재임하던 그 기간 동안에 정리가 많이 됐는데 바지 사장님이 나가서 또 이런 짓을 하는 건지 그런가요? 네. 아니면은 이번에는 잘 정리 정돈이 된 건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오늘 저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깁슨 USA 트레디셔널 프로 V 사틴이고요. 네. 기타 센터 전용 모델 네. 287만원입니다. 되게 이뻐요. Made in USA 전장은 99cm 무게는 3.77 두께는 49에 조감 52 나오고요. 아치 백은 없고 아치 탑만 있습니다. 12프렛 뒷둘레는 77 플레인 메이플 탑입니다. 네. 네, 마호가니 바디 마호가니 4기예요. 네. 글로벌 아킹 헤드머신에 그라프텍 누본넛의 42.85mm 너비 스트링은 010 쓰고 있습니다. 지판 로즈우드 지판 공률은 컴파운드 레디우스에서 10에서 16인치로 갑니다. 254mm에서 406mm로 가는 혼합 공률 반지름이고요. 스케일 길이는 629mm 22프렛에 모던 프렛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이 깁슨 트레드버커 언더와운드 옵셋 코일 빈티지 스타일 위드 알리코 V 마그넷 이게 네 기고요. 네. 그리고 이게 네 기고요. 네, 오버와운드 옵셋 코일 빈티지 스타일 위드 알리코 V 마그넷 브릿지. 이게 결국에는 트레드버커라는 픽업스 트레드버커 들어가 있습니다. 투 볼륨 투톤인데 전부 다 푸시풀이래요. 네. 3way 픽업 셀렉터고요. 내시빌 티노메틱 알루미늄 테일피스인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그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굉장히 다채롭게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이 딥 스위치가 있어요. 뒤에.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저희가 스플릿이랑 코일 탭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스플릿 같은 경우에는 두 개의 픽업이 이렇게 험버커 있으면 하나를 아예 죽이고 하나만 살리는 거고 코일 탭은 험버커를 그대로 둔 상태에 전체적으로 힘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드려 보면은 딱딱 원래가 기본이면은 딱딱 이러면 코일 탭이고 딱 이러면 스플릿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표현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 탭 모드하고 코일 스플릿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우리가 맨날 형태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자르느냐 줄이느냐 이건데 이 스플릿 모드에서는
이 아웃풋이 좀 더 작고요. 그리고 더 싱글 같은 소리가 나겠죠. 당연하겠죠. 싱글만 남기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설명하는 그 탭 모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사운드는 좀 더 꽉 차 있고 스플릿 모드보다는. 근데 약간 할로우 같은 사운드. 약간 빈 듯한 사운드. 빈 사운드. 그래요. 그렇죠. 그런 느낌이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넥과 브릿지 볼륨은 각각 탭과 스플릿, 탭이나 스플릿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넥 톤을 뽑으면은 아웃 오브 페이즈. 4번은 브릿지 톤을 뽑으면은 이제 그 아우터. 아우터. 네. 그 픽업에서 아우터가 먹는다. 네, 픽업에서 아우터가 먹고 네. 다운 하면은 이너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릿지 톤을 뽑으면은 네. 그 위로 올리면은 아우터, 아래로 먹으면은 이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플릿일 경우에 어느 쪽을 먹게 할 것인가 이거고요. 그리고 여기 딥 스위치 보면 딥 스위치가 다섯 개인데 우리가 1번은 넥 픽업을 탭으로 할 것인가 스플릿으로 할 것인가. 오프로 돼 있으면 탭이고 온으로 돼 있으면 스플릿이에요. 그리고 2번도 마찬가지로 탭과 스플릿인데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필터를 서킷에 넣냐 마냐. 그리고 5번은 이 트랜지언트 서프레션. 이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뭐 하이패스 필터를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뭐 순간 전압 억제 뭐 노이즈 억제 이런 개념이라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1, 2번 선을 이제 탭으로 할 거냐 스플릿으로 할 거냐 이렇게만 네. 정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지금 꺼져 있기 때문에 네. 꺼진 상태는 탭이잖아요. 네. 탭 사운드 상태에서 이제 뺐다 꼈다 하면서 네. 사운드를 네. 태우고 지금 있습니다. 저기 은총 씨가 치면 제가 뺐다 꼈다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험버커예요. 네. 일단 네. 자 리듬 픽업이고요. 할로우 느낌이 네. 난다고 했던 이걸 싱글로 바꿔볼까요? 네! 이번에 딥 스위치를 1번을 온 좋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싱글. 자 지금 험버커 오! 차이 많이 난다. 제대로네요. 제대로 만들었네. 그러게요. 제대로 만들어. 아이들 탭이랑 스플릿을 진짜 유의미하게 만들어놨네. 기타 센터랑 제대로 했네요. 제대로 했네. 제대로 했네요. 제대로 했네요. 그러니까 뻘짓이 아니네. 5까지 시리즈 5까지 나왔네. 이게 왜냐하면 기능을 많이 우리한테 선택할 수 있는 이걸 열어주고 대충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걸 왜 하는 거야? 짜증이 나는데. 대충 이상하게. 그죠, 그죠 선생님, 그죠. 이거 왜 만들어? 그죠. 오, 근데 지금 코일 탭이랑 스플릿 변화하는 게 제대로입니다. 의미가 있죠. 네. 다시 험버커. 다시 험버커. 이건 뭐 코일 탭. 범용성적인 측면에서는 진짜 엄청난 다시 코일 탭입니다. 효과네요. 네, 뽑아볼까요? 네. 출력은 유지하면서 좀 부드러워지는 느낌. 좋아요. 오, 좋습니다. 야, 좋습니다. 계속 이제 소리 네. 내보시죠. 쌍싱으로 바꿔볼까요? 쌍싱. 그러고 보니까 쌍싱도 되고 하나는 코일 탭 하나는 싱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 되는, 지금 쌍싱입니다. 야. 야. 이건 이런 레스폴류에서 절대 가져갈 수 없는 사단 사운드잖아요. 이게. 오 이거 좋다. 뭐. 오 이거 가요에도 쓸 수 있겠는데요? 와. 야. 이게 지금 싱싱이잖아요. 예. 그럼 탭탭으로 하면요? 탭탭으로 해볼게요. 탭탭은 좀 아무래도 좀 할로우 같겠죠? 괜찮아. 오, 괜찮네요. 괜찮아. 그러면은 싱탭, 싱탭, 탭싱 둘 다 해보죠. 싱탭. 와, 오 이거 성능도 괜찮은데? 나 이게 더 좋은데? 매력 있다. 탭싱도 해볼까요? 네, 탭싱 반대로. 이게 재밌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네 이거. 야, 딥 스위치 1, 2번만 가지고도 이렇게 다채롭게 톤을 만들 수 있어. 탭싱. 오, 이거 좋다. 탭싱 좋다. 이게 좋다. 나 깁슨에서 이런 소리 난 건 처음 들어본다. 그러니까요.
와. 저는 만약에 이 기타를 제가 쓴다면은 넥 험버커는 싱글 전환되게 만들고 브릿지 험버커는 코일탭 전환되게 만들어 갖고 그걸 이제 섞어 갖고 쓰면서 싱글도 쓰고 코일탭도 쓰고 다 쓸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쓸 것 같아요. 그냥 열어놓고 쓰세요. 아 그러게 열어놓으면 되네. 열어놓으면 되네. 이렇게 하다가 픽업 셀렉터를 바꾸는 게 아니고 여기서 갑자기 뭐 이렇게. 아 좋습니다. 좋다, 다 된다 다. 야 이거 안 되는데 안 마샬로 가볼게요. 마샬로 가볼게요. 마샬로 가서 또 해봐야지. 네. 아 좋네요. 아니 깁스에서 이 소리가 왜 나냐고. 이 소리는 깁스에서 하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나면 안 되지. 와 좋네요. 아, 나면 안 되는데 나니까 좋네. 네, 좋습니다. 다 나온 네, 것 같아요. 아, 좋네요. 와. 근데 약간 확실히 기본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깁슨 사운드에 비해서 기름이 조금 부족한 네. 느낌은 네, 살짝 좀 있네요. 좀 담백하고 담백하다기보다는 좀 바싹 마른 듯한 느낌. 잘 마른 느낌. 어. 기름기를 잘 뺀 느낌. 숯불구이. 네. 좋습니다. 어, 저 이거는 깁슨에서 만들어낸 모던 기타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어 맞아요. 네. 어. 가장 모범적인 사례. 어, 아 그때 이제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실망감을 그러니까, 주었던. 앞으로 10년 전인데 네. 10년 전이었는데 2014년 기타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돌아버린 줄 알았어요. 네. 저는 이제 그, 뭐 제품을 안 사면 된 입장이었으니까 뭐 안 사이씨 이랬는데 리뷰하시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맞아요. 아, 네. 근데 와, 이렇게도 잘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이거는 너무... 기타 센터랑 지금 협업해서 만든 거지만 그냥 정규 라인으로 들어와도 되겠다 싶을 만큼 네. 근데 이건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 이걸 왜 트레디셔널이랑 엮었어? 그러니까 그냥 이 트레디셔널이라는 이름 때문에 이게 예상이 안 되는 느낌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깁슨 모던 5 이렇게 하지. 그러니까 뭐 차라리 그러니까. 아예 이름을 이거는 아까 지금 두 분 다 너무 정확한 지적 아예 그 네이밍을 확실하게 다른 걸로 해서 그 어쨌든 이 기타를 사면 내가 여러 가지 장르에 대처할 수 있다라는 기분을 주게끔 맞아요. 해줘야 되는데 트레디셔널에 뭘 넣나? 그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빈티지 라인 있잖아. 뭐 이렇게 되잖아. 뭐 USA 레스폴 슈퍼 5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뭐 뭐가 그렇게 알기 좋게 모던 5 뭐 모던 5 모던 5 뭐 이런 느낌으로 좋습니다. 모던 폴 하든가 모던 폴 레스폴 말고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뭐 다른 옵션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기타 지금 구성 사운드 구성과 퍼포먼스 자체 진짜 너무 좋아요. 네, 그럼 문청 씨 멋진 시연 듣고 와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주평 드릴게요. 뭐든지 코어 근육이 좋아야 된다. 아, 코어 근육이 좋아야 된다. 이게 좋습니다. 베이스가 좋으니까 네. 이렇게 변형을 해도 소리가 다 살. 네. 네. 좋습니다. 네, 현장용 깁슨 기타. 현장용 깁슨. 현장용 깁슨 기타. 알겠습니다. 약점 없는 깁슨 이렇게 드릴게요. 원래 깁슨이 강점이 엄청 큰 대신에 약점도 분명히 존재를 했었던 안 나오는 소리들이 있잖아. 그 소리가 다 납니다. 죽어도 안 나는 소리. 죽어도 안 나는 소리. 근데 이게 정확해요. 그러니까 강점이 너무 세서 약점도 너무 센 거야. 그러니까 뭐 꾸에 표현하자면 극단적으로 그냥 공격만 한 팀도 있죠. 맞아요. 뭐 지금 최근에 뭐 그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도 마찬가지. 그냥 공격 축구만 하니까 처음에 다 때려 부셨는데 이 뒤가 뚫리는. 맞아요. 그 선수로 치면은 이제 공격 스탯이 90인데 수비가 15 막 이런 거 있잖아. 수비 안 되는 거야 그냥. 그냥 그런 거. 그런 느낌인데 이 친구는 뭐 와 그 약점들이 사라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이 친구의 약점을 저는 하나밖에 없다 생각해요. 암이 없다. 암이 없다. 저는 깁슨도 조금 고민해봤으면 좋겠는 게 이 유저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의 좀 깁슨과 잘 어울리는 튜닝이 틀어지지 않는 암을 좀 개발. 암을 좀 개발하. 왜냐하면 PRS가 어쨌든 이제 깁슨 컨셉에 나오는 이제 슈퍼스트렛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제 뭔가 이제는 좀 하나 깁슨용으로 좀 우리가 이거를 하나 이걸 왜 이렇게 해놨어라기보다는. 깁슨에 잘 맞는 암을 하나 좀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이런 이런 거를 했으니까. 아, 그러게요. 하지만 깁슨에 가장 잘 어울리는 암은 빅스비죠. 그죠. 제일 잘 어울리고 제일 불편하죠. 제일 잘 어울리고 제일 불편하고 무겁고 사실 엔딩에 쓸 수 있어. 엔딩에 쓸 수 있고 한 번 쓰려고 공연 중간에는 못 쓰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딱 진짜
마지막 한 번 딱 필살기 쓰고 끝나는 기타 하고 끝나죠.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뭐 항목들은 좀 다른데 결국에는 다 동점이 신기한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 사운드 32,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 82점. 은총 씨 사운드 32,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 82. 저는 사운드 32, 가성비 16, 편의성 19, 디자인 15, 총점 82. 결국에는 뭐 다 편의성이 엄청 높게 나오고 디자인은 그냥 무난하게 나왔습니다. 82점. 그리고 사운드만큼은 32점으로 다 똑같이 나왔네요. 좋은 사운드에 준수한 사운드에 괜찮은 가성비에 훌륭한 편의성. 오, 네. 훌륭한 최고의 편의성. 네. 그리고 레스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레스폴 쓰면서 불편했던 것들이 엄청나게 다 해소됐습니다. 5758 좋아하시는 분들은 손 작은데 넥 두꺼워갖고 힘들었잖아요. 넥도 얇아요. 77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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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맞습니다.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 기타 트레디셔널 프로 V 사틴 모델을 보셨고요. 저는 이 기타가 기타 센터와의 협업으로 나온 뭐 잠깐 반짝하고 말 모델이 아니고 이런 모델이야말로 옵셔널하게 계속해서 정규 라인에 있으면은 이 깁슨에서 뭔가 약간 다른 수요를 충분히 땡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맞아. 기타였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기타 같이 잘 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멋진 기타들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기타들은 일단은 디자인에서부터 눈을 확 사로잡는 네. 은총 씨가 아주 좋아하는 스티브 루카스 모델들입니다. 네. 루크 4. 루크 4? 네. 루크 4 게이터 버스트가 있고요. 네? 그리고 블루 드림이 있습니다. 네. 게이터 버스트 악어 폭발. 악어 폭발. 네. 네. 그리고 파란 꿈. 파란 꿈. 네. 그래서 악폭이랑 청몽으로 네. 네.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뮤직맨으로 이어집니다. 은총 씨 마무리 해 주시죠. 네. 에브리데이 기어 타임스.